자, 그러면은 16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통화를 하고 실무협상 결과를 갖고 만나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일 황교안 대표가 보수대통합 추진을 선언하고 3시간 만에 유승민 의원이 화답한 뒤에 보수통합의 시계가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 의원은 황 대표의 선의를 믿고 대화에 응하겠다고 말했고 어제 황 대표가 전화를 걸었고 이에 유 의원이 화답한 것입니다. 좀 농담입니다만 전화 안 받기로 유명한 유 의원이 홍 대표의 전화를 받은 것을 보면 급하기는 급했던 모양입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2번 달고 총선에 나가겠다는 의원들의 성화도 컸을 것입니다. 보수 통합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정당이 발전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기여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걱정은 좀 됩니다. 유 의원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3원칙을 제시했고 소위 변형 모임은 어제 신당 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제발 그 알량한 소신과 원칙을 내세우며 독단과 아집에 빠져서 갈등을 조장하고 결국 분열로 이끄는 악순환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통합의식에도 돌아가고 신당 창당 기획단도 발족했으니 바른미래당과의 관계는 빨리 정리해 주는 게 정치적 도의일 것입니다. 공당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이 당원 당규에도 없는 조직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타당과 통합을 논의하고 신당 창당을 준비하는 것은 정치적 범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일입니다. 한국 정치의 발전에 대한 진정이 있다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을 끝까지 부수고 나가겠다는 생각보다는 건강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루빨리 당적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제3지대의 확충과 중도개혁세력의 통합을 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당의 의원들이 모였습니다만 앞으로 정례적인 회합을 갖고 최고위원, 중진위원 연속회의도 열면서 당과 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당 조직을 정비하고 중도개혁의 미래 비전을 다시 점검하여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각계 각 분야의 새로운 인재를 널리 영입하겠습니다.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소원을 기대합니다. 네, 손학규 대표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창당부터 지금까지의 소위 바른정당계의 모든 행보가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보수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였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건너겠다는 죽음의 계곡은 그것이 유턴 계곡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변혁 모임은 정치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마십시오. 탈당 일정을 12월로 정한 이유 역시 정기 국회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개혁법안들을 저지할 목적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과 사법제도 개혁은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입니다. 개혁과제의 완수의 발목을 잡기 위해서 탈당 일정까지 조정하는 꼼수는 당장
그만두십시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에 관한 협상이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간 협상이 지지부진합니다.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 개혁 과제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간의 건강한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권력 남용에 관한 우려 등은 이를 제어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서 조정하고 통합하면 될 일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지체할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석수 증원 논란을 앞에다 내세우면서 선거제 개혁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증원 없이도 충분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능합니다. 일하는 국회, 예산 절감 등 국회 개혁 과제와 함께 논의를 하고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야 간 합의 없이 12월 3일이 왔을 때 전국은 극한의 혼란을 맞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더욱더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다시 동물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여야 합의안을 서둘러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 현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유치원 3법 수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특정 의원의 원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유치원 3법 원안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합니다. 보조금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막중한 관리 책임과 이를 어길 시 역시 엄한 벌칙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엔 사립 유치원의 사적 자치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수정안은 지원금 체계를 유지하면서 투명성, 회계 투명성 확보와 처벌 수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도의 조정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법체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준이 높아진 것만을 두고 특정 정당 쪽으로 의견이 기울였다고 표현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저의 중지한 발의 정신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자의적 해석은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님들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번 유치원 3법으로 대표되는 개혁입법 통과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저께 제가 언급한 대로 반개혁 세력으로 낙인 찍힐 것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지금 자사고 폐지의 교육개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교육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교 교육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등의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단계적 전환 정책을 또다시 철회한 점은 차치하고라도 이번 발표의 문제는 한두가 되지 않습니다. 과학고, 영재고, 혁신학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당장 올해부터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또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지 대계인 교육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순식간에 바뀐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사고 폐지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자사고는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수많은 사회 문제를 양산해오던 고교 평준화 정책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 국민의 정부 당시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연구기업과 지역의 의인 등이 지역인재 양성의 일념으로 수백억 원의 자비를 들여가며 자사고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부의 이념에 따라 자사고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렵게 쌓아올린 지역교육을 무너뜨리는 일일 뿐더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과 그리고 설립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국가의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연구가 이루어진 뒤에 입안되어야 합니다. 100년을 내다보는 교육정책 패키지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 교육정책을 조망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서둘러 특목고 폐지를 내놓는 것은 조국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보편성의 원칙, 일반성의 원칙과 더불어서 수월성의 원칙도 함께 고려되어야 국가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공약한 것처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백년지 대계를 보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또 국가교육회의가 이런 뜻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쪽에 맡기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교육마저 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휘둘려 갈팡질팡한다면 사회의 불공정과 혼란이 더욱 극심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영월군 의회 의장 윤길로 의장이 나오셨습니다. 윤길로 의장이 어제 영월군 의회에서 불신임을 결의를 당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고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표님과 다른 미래당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월군의 의장 윤길로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사태에 대해서는 지방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극한의 양당에서 바람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모든 분들이 나타나서 의원이 되었습니다. 의원의 기본을 망각한 채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저희 영월군 의회는 의원 구성이 총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바람에 의해서 과반수가 넘는 4명이 당선이 되었고 자유한국당 2명이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저 혼자 바른미래당에 기호 3번을 달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자리에서는 제가 의장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의장을 시켜달라고 다니면서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민주당 과반수 의원의 4명이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어부지리로 제가 의장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자들은 민주당 안에서 제명을 당한 의원도 있었고 경고를 당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민주당 영월의 수치라고 수없이 이야기들을 하여 왔었습니다. 이제 제명됐던 의원이 소청 심사를 거쳐서 자격정지
1년이 끝난 이후에 다시 복당이 됨으로써 민주당 의원들 4명은 지역 주민들의 소문에 의하면 이제는 바른미래당 한 명의 의장을 어떻게 하든지 해임시켜야 된다라는 지역 정가의 모든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제 그 폭발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이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아, 이 단초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로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네.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영월군 공무원들의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식사 자리를 누군가가 보고 KBS 기자의 언론에 보도를 제가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언론에 흘렸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안 설명한 김상태 의원의 말에 의하면 의원의 상실 이기로 몰고 갈 식사 자리를 윤길로 의장이 흘렸기 때문에 이것이 제명의 사유라고 제안 설명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원과 공무원의 식사 자리가 잘못된 것인지 누군가 보고 그것을 제보한 사실이 잘못된 것인지 이것을 우리 영월 군민과 대한민국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재조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성명서는 정무관에서 예. 우리 당 소속 뭐 지방의원분들 26명 그런데 의장은 은길로 의장이 유일한데 뭐 지방의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뭐 하긴 하겠습니다만 집권당으로서 제3당 전국적으로 유일한 바른미래당 소속의 의장을 이런 식으로 불신임하는 것은 집권당의 어떤 위상이나 최신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길로 의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윤길로 의장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지방의 의원으로 영월군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분이 의원들의 식사 자리를 언론에 고발한다 이런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여튼 저희는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